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멀리 나왔습니다. 서정면 서후리라는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유명한 그런 푸른 전원마을이라는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그런 농막 매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주말용으로 쓰시기에는 딱 좋고요. 주변 환경도 굉장히 쾌적하고, 그리고 단지 자체가 깔끔하고 도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폭이 넓기 때문에 주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쉬다 가실 수 있는 뭐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본 매물 지금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나무 때문에 내부가 전혀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별도 펜스 작업은 안돼 있지만 어떤 좀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 연출이 가능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 매물 바로 외관 보여드리고요. 농막은 안타깝지만 내부를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농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주변 환경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본 매물 진입로 이렇게 보시면 약한 6m 이상 되는 도로, 굉장히 넓은 도로 포장. 예, 본 매물 앞까지 아스콘 포장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도로 밑으로는 또 우수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택을 건축하실 때는 우수관로까지 이렇게 공사가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완경사 지역입니다. 경사가 약간 있는 지역이고요.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보시면, 자, 이렇게 하얀색 철제 대문이 있습니다. 요 대문은 이렇게 열고 안쪽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좌측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요런 공터, 도로 한쪽에다가 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네, 자, 마당 들어가시면 좌측에 이렇게 좀 농막이 하나 있죠. 농막이 있고, 오른쪽 약간 비탈길이, 이렇게 내리막길이 좀 있어요. 예, 마당이 100% 평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완경사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소나무로 조경도 해 놓으셨고요. 전반적으로 경계 따라서 소나무들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모습 볼수 있고, 자, 요 앞에는 이제 관정이 파져 있고요. 지하수 관정, 그 다음에 야외 수도가도 이렇게 보이고요. 본 매물 뒤편으로 해서 경계 보시면 지금 굉장히 커다란 자연석으로, 발파석으로 석축 작업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볼수 있고요. 육안으로 딱 보기에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 튼튼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볼수 있고요. 자, 마당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마당에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가 일단은 많다라는 게 눈에 좀 띄고요. 보시면 여기 우측에 지금 보시면 여기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예, 이쪽에 말뚝이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뭐 텃밭으로 이렇게 좀 꾸며 놓으셨네요. 특이하게 마당 중앙에, 예, 텃밭으로 이렇게 또 꾸며 놓으셨고, 또좀 지나다 가다 보면 여기 또 말뚝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네, 박혀 있고요. 이 말뚝 기준으로 좌측이, 이쪽 좌측이 지금 국어부지인데 물이 조금 흐르고 있는데요. 국어부지를 좀 일부 이렇게 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공짜로 좀 쓰고 있고요. 요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오면 여기가 이제 요 말뚝이 꼭지점이 되고요. 그래서 국어부지를 무상으로 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이 말뚝 기준으로 좌측은, 네, 이게 지금 원래는 경계가 약간씩 오른쪽으로 밀린 거예요. 밀려서 도로가 여기까지 지금 들어온 겁니다. 네, 5월달에 이제 양평군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실측을 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말뚝이 박혀져 있는데, 저 아래에도 보시면 또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일단은 도로가 이 경계에 따라서 도로가 약간 먹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좀 밀려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됐고,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부분 이제 국어부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뭐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좋은 게, 자, 요 아래에 바로 붙어 있는데, 이렇게 아주 실개천처럼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어요. 예, 바로 붙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 진입도 가능하고요. 쭉, 요렇게. 그래서 물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요 부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부지를 또 공짜로 좀 쓰고 있고, 예, 그리고 여기도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잘돼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용이다 보니까 지금 잔디 관리가 조금, 예, 상태가 안 좋네요. 잔디 관리가 조금 안 좋고, 그 부분 빼고는 뭐 그냥 주말용으로 아쉬운 대로 쓰시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 옆에도 다 주말농, 주말용 농장, 이렇게 주말주택으로 쓰는 농막 갖다 놓으셨고, 주변에 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데크가 상태가 엄청 안 좋죠? 예, 데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 시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농막이야 뭐, 이렇게 어설프게라도 좀 차양막 같은 거 해 놓으셨는데, 조금 많이 어설퍼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뭐 시냇가, 시냇물 개천 이쪽으로 진입하셔도 되고요. 평상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식사하셔도 될 만큼 좋은 공간 연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외부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건 그냥 좀 방치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좀 방치가 된 것 같고 이것저것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네요. 조금 손이 갈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농막의 뒷부분에 고구마 좀 심어 놓으셨고 이런 상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농막 매물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멀리 부랴부랴 이렇게 달려와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내부를 좀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도 이렇게 막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지적 경계 부분도 국어 부지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측량 결과 좀 나와 있고요. 토지도 현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본 매물은 내부는 뭐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요 정도에서 좀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예, 영상 초반에 항공 촬영도 좀 참고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매물 나오면 또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